이번 달 21일 JAXA 위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가 소행성 류구의 소형 로바 미네르바 1을 투하하고 그 표면으로 무사히 착륙하여 세계 최초의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류구의 외계인 얼굴이 있다 는 놀라운 발표가 있었다. 초거대 외계인 얼굴. 류구의 외계인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UFO 연구가 스콧 웨어링 씨이다. 웨어링 씨는 자신의 블로그 UFO Sightings Daily 위 지난 23일 자 기사와 유튜브 채널에서 이 충격의 발견을 보고했다. 웨어링 씨는 올해 8월 6일에 하야부사 2가 촬영한 류구 이미지에 거대한 외계인의 얼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소행성의 표면에 느닷없이 튀어나와 있어 마스크와 베일을 쓰고 있는 것인지 얼굴의 일부가 덮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웨어링 씨는 이 외계인에 대해 여성으로 보인다 고 인상을 밝혔다. 놀라운 그 크기다. 류구는 직경 약 900m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얼굴은 단순 계산이지만 약 130m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웨어링 씨는 지적한다. 얼굴만 100m를 가볍게 넘는다면 도대체 이 외계인의 전신은 얼마나 거대하다는 것일까? 이전에 류구에는 내시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번에 발견된 얼굴과 내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얼굴이 내시의 일부라고 말한다면 그 거대함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지만. 이 발견을 알리는 웨어링 씨의 동영상은 이미 1만 회 재생을 넘고 있어 놀라움을 전하는 코멘트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일부는 얼굴이 아니라 그냥 바위이며 파레이도리아 현상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하야부사 2에 의한 류구 탐사는 지금부터가 실전이다. 류구에 숨어있는 거대한 외계인은 도대체 누구인지 향후의 조사 결과에 기대하고 싶다.